볼보 트럭이 수소를 동력으로 주행하는 연소 엔진을 갖춘 트럭을 개발하고 있으며, 도로 주행 테스트는 2026년에 시작되어 2029년 안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 수소로 주행하는 트럭은 볼보그룹이 수립한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고객들이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석 연료 대신 그린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트럭은 운송수단의 탈탄소화를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배터리 충전 시간이 제한적인 지역에서 장거리 운행에 특히 적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볼보 수소 트럭은 자체적으로 차량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에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소 트럭의 주행 테스트를 시작해서 2029년 내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소 엔진을 장착한 트럭은 기존의 배터리 전기 트럭, 연료 전지 전기 트럭, 바이오가스 및 하이보와 같은 재생 가능한 연료로 작동하는 트럭 등 볼보가 제공하는 다른 대안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얀 헬른그렌 볼보 트럭 제품 관리 및 품질 총괄은 기존의 내연기관 트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트럭은 디젤 트럭과 동일한 성능과 신뢰성을 갖추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우 낮다는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년 전부터 시장에 출시된 볼보 트럭의 배터리 전기 트럭을 보완하는 등 탈탄소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형 운송수단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글로벌 트럭 제조업체로서 우리는 다양한 탈탄소화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을 지원해야 하며 고객은 운송 목적, 사용 가능한 인프라 및 친환경 에너지 가격에 따라 적합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린 수소로 구동되는 연소 엔진을 갖춘 볼보 트럭은 재생 가능한 수소화 식물성 오일을 점화 연료로 사용하며 이때 아주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지만 새로운 유럽연합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에 따라 무공해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수소 연소 엔진이 장착된 볼보 수소 트럭에는 수소를 첨가하기 전에 소량의 점화 연료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압축 점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 고압 직접 분사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기술은 연료 소비를 줄이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엔진 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볼보 그룹은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 웨스트포트 퓨얼 시스템과 캡 기술을 활용한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합작 회사는 공식적인 설립 절차를 거쳐 2024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구동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수소 트럭 개발 박차 볼보 트럭 2029년 내 상용화 목표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